안녕하십니까, 욜로튜브입니다. 아, 네. 저는 지금 이탈리아 피렌체에 와 있고요. 태어나서 한 번 정도는 꼭 와보고 싶은 도시였는데 어떻게 또 기회가 돼서 오게 되었습니다. 이탈리아에서 가장 부흥했던 그 가문이 있었던 피렌체인데요. 피렌체를 새끼들이 한번 곳곳이 탐방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가보겠습니다. 네, 저는 지금 폰테베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. 뭐 폰테라는 말은 다리이고요, 베키아는 뭐 나이가 들은 늙은 이런 뜻인데, 말 그대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입니다. 여기에는 뭐 귀금속집도 많고, 예전에는 원래 정육점이 되게 많았는데 비위생적이다 막 이런 이유로 철거가 됐다고 하네요. 그것도 옛날이 한 십몇 세기? 모르겠습니다. 폰테베키오는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좀 고풍스럽고 옛날 느낌이 많이 날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. 그냥 다리네가. 하지만 전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라는 거는 확실합니다. 지금 저는 미켈란젤로 광장에 도착했습니다. 이 미켈란젤로 광장은 미켈란젤로의 400주년을 기념을 해서 만들어진 광장인데, 광장의 중앙에는 다비드 상이 있습니다. 물론 여기가 유명한 이유는 이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던 다비드 상뿐만 아니라 여기서 바라보는 피렌체의 전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관광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. 여기는 항상 피렌체에서는 꼭 가봐야 될 장소입니다. 네, 여기는 시누리아 광장이고요. 르네상스에서 유명했던, 뭐 아까 전에 미켈란젤로 광장을 갔다 왔긴 했지만 여기에도 미켈란젤로의 다빈상이 따로 있고, 그리고 여러 조각상들이 있습니다. 헤라클레스, 메두사의 목을 자른 헤라클레스의 뭐 동상도 있고, 그리고 여러 석상들, 사실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자막으로 네, 내보내겠습니다. 일단은 저는 종탑을 올라가려고 합니다.
하루도 아니죠. 한 12시부터 반나절 동안 이탈리아 피렌체랑 돌아봤습니다. 전체적으로 되게 옛날 분위기 나는 중세시대 분위기 같은 그런 느낌의 도시였고요. 명북하고 다른 데랑 다르게 좋았습니다. 물론 두오모 옥상을 못 올라온 게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다음을 기약하면서 그렇다면 여기까지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